오늘은 고양이를 좀 해보도록 하죠. 고양이는 묘사호라 하고 얼룩고양이를 화묘, 검은고양이를 표화묘라 부릅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는 도둑 잡는 포졸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이런 고양이는 해태치와 쌍묘로 구성된 묘자를 씁니다. 해태치는 신령스러운 짐승으로서 사람의 잘잘못을 알아차려서 죄인으로 판단되면 들이받는다고 하고요. 묘자는 싹 또는 작다는 뜻과 사냥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악을 잡아먹는 사냥꾼이라는 의미와 병마와 귀신을 쫓는 벽사의 기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붕의 용마루 양끝에 묘두화로 막쇠를 올리기도 했죠. 그럼 고양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고양이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고양이 얼굴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그리기. 예. 이 얼굴 그리는 걸 그냥 한자로는, 예, 묘안 화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얼굴, 낯이죠? 예. 네. 화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죠. 야, 배워볼 텐데요. 일단 저는 완성작을 해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완성작을 해놓고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이렇게 그리면 고양이가 되겠죠. 고양이 얼굴이 지금 한창 정 낮입니다. 그거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따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와 눈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 건데요. 이 고양이를 그릴 때 쉽게 그리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큰 계란형의 이렇게 타원형을 그립니다. 큰 계란형의 타원입니다. 이렇게 이걸 원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쪼개서 나눕니다. 정중앙을. 그냥 눈의 위치를 이렇게 잡고요. 그것에 또 양쪽을 쪼갭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3등분 정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려놓고 위에 여기에 귀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귀가 들어갈 겁니다. 야, 이때 이거보다 이 중심선보다 위에 눈이 있으면 이거는 보통 들고양이고요. 집고양이는 이 중심보다 눈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여기다 이렇게 걸치게 한번 그려놓고요. 이렇게 눈을 여기다 이렇게 걸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눈의 위로 올라가고 눈을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쪽은 밑으로 당겨주고요. 위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게 고양이 묘상이라고 하는 눈입니다. 그래놓고 코는 이코 길이가 짧을수록, 중심선에서 짧을수록 애기고요. 중심선에서 멀수록 큰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중심선에서 이렇게 멀수록, 네,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입을 달아주면, 야,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고양이의 형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고양이 형체가 나왔죠. 그죠? 그래놓고 여기에 개과나, 고양이과가 전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눈을 내가 낮에 눈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좀더 커서 밤에 눈을 그릴 것인지는 그것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시간대의 고양이에 집중을 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코 길이는 짧을지 클지.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분석을 하면 되게 쉽습니다. 즉, 중심선에서 내가 눈의 위치를 잡고, 코의 위치를 잡고, 이 아래턱의 위치를 잡으면 이 고양이의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는 법은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머리를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는 큰 계란형이다. 이 둥근 계란형이란 얘기입니다. 네, 계란형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눈은 나눈 중심선보다 위로 가면 들고양이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야생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야생고양이고요. 그리고 눈이 중심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건 집고양이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사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눈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는 코와 중심선에서 코의 길이가 중심선에서입니다. 이게 중심선에서 이 코의 길이가 중심선에서 짧으면 이것은 애기 고양이입니다. 어린 고양이고 짧으면 어린 고양이입니다. 어린 고양이. 어리고 그다음에 그 중심선에서 길면 이것은 좀 성숙한 나이가 좀 많은 길면 성숙한 고양이입니다. 성장한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쉽겠죠. 그다음 또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눈보다 눈의 위치보다 눈의 선보다 밖으로 이 턱이 나가면 턱이 안쪽에 있어야 고양이고요. 안쪽에 있어야 고양이고,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포식자, 즉, 호랑이가 됩니다. 턱이 안쪽에 있어야 일반적으로 고양이고요.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뭐냐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아래 턱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주의사항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그릴 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고양이를 그릴 때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쪼개놓고 또요 밑에서 3분의 2 지점에 걸쳐서 작은 원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눈보다 이 턱이 넓어져서 호랑이 형태가 됩니다. 한번 귀도 짧고요. 이게 이렇게 발달이 되고요. 코가 이렇게 발달이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얘는 바로 호랑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포식에 이 턱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 바로 이렇게 호랑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와 고양이의 차이점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와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는 일단 귀가 짧아요, 또. 고양이는 좀 길고요. 이런 이치들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면 좋겠고요. 여기에 솔직하게 여기 수염도 있습니다. 수염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수염도 있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나죠. 이 수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두꺼우면 어색합니다. 이렇게 수염이 있죠. 그래놓고 요 위에도 눈수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진 않겠지만 눈의 수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고양이 그리는 법입니다. 그러면 바로 눈도 해보고 귀도 해보고 발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눈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눈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눈 그리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눈 그리기. 이거를 그냥 한자로는 안정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눈 한자에 눈동자 정자죠. 우리 그 눈목에 풀 정자입니다. 예. 안정화법을 해보도록 하죠. 야, 고양이 눈에 잘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묘상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눈을 그릴 때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야, 일단 좌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네,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서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나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쪽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의 눈이 밑에는 내려오고 안쪽은 내려오고 위쪽은 들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타원형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눈의 모양이 있고요. 뒤끝은 좀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러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주고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준 쪽에서 눈동자는 안쪽은 좀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뒤쪽은 눈동자가 이렇게 좀 올라가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요런 형태로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요. 눈동자를 안쪽에 크고 작고를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요. 눈동자를 그릴 때 이렇게 약간의 모양을 잡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때 이눈 좌우에 낮과 밤이 다릅니다. 낮과 밤에 따라서 눈동자가 다른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낮에는 햇볕이 아주 이렇게 했을 때 쨍쨍했을 때 그냥 햇볕이 노출이 심했을 때, 햇빛이 강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의 눈, 한번 눈 모양을 한번 볼까요? 햇빛이 강할 때의 눈은 잘 아시겠지만 조리개 역할로 해서 눈이 굉장히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선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제가 좀 이따 넣어보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햇볕이 좀, 조금, 햇볕이 조금, 네. 햇볕이 조금 더, 적어서 약간만 밝을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고 또, 한낮에 저렇게 변하듯이 한밤에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밤 눈동자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밤에는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한 밤에는요, 이게 좀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커지고, 이렇게 눈이 좀 커져요. 그래놓고 색깔도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끔 푸른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야, 이것은 좀 그래도 약간만 밝을 때예요. 약간 밝을 때. 약간 밝을 때. 소위 말하면 약간 어두울 때란 얘기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건 아주 캄캄할 때,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이 눈의 조리개 형태에 따라, 눈동자의 변화에 따라 얘가 낮에 있는지 밤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색을 안 넣는 이유는 좀 말라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중일 뿐입니다. 이 색을 넣으려고 그러면 잘 번져서요.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뭐, 말랐다 치고 한번 해보면요. 야, 말랐다 치고 해보면, 이렇게 색깔을 좀 넣어주면, 네, 모양새가 좀 아주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마르면 이제 눈동자의 그거까지도 딱 찍어주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친구는 색깔이 약간 레이저처럼 보이잖아요. 그 색을 우리는 뭐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약간의 청색기를 좀 넣어서 얘 번질 겁니다. 지금 안 말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좀 마른 다음에 이제 흰색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좀 어두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놓고 흰색을 가지고요. 다 마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해도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보여드리느라 그렇고요. 예, 햇볕에 의한 조리개에 의한 그, 저기 눈동자의 위치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딱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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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아주 고양이 눈이 참잘 드러나겠죠? 이 형체를 공부를 하면 다양한 눈동자를 통해서 고양이의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한번 눈동자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백천적 묘 그래가지고 한낮에 고양이 얼굴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눈은 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놓고 여긴 이렇게 들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죠. 원을. 네. 고양이 눈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놓고 한낮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습니다. 한낮이기 때문에 햇볕이 강한 데에선 고양이 눈이 이렇습니다. 그래놓고 여기가 좀 짧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는 대번에 어린 고양이가 딱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어린 고양이의 느낌이 납니다. 여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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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으면 어린아이 같은 형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되게 편하게 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놓으면 벌써, 아, 얘는 모양새가 이렇겠구나 하고 짐작이 되죠. 네. 야, 이렇게만 해놔도 벌써, 아, 얘는 좀 고양이구나 하는 느낌이 나죠? 어?
그려놓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친구는 고양이의 그 형체입니다. 그것도 언제적이요? 그렇죠. 한낮에, 한낮에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고양이 눈은 좀 이따가 제가 색을 칠해 볼 건데요. 그냥 한번 지금 안 말랐을 건데도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죠. 이 고양이의 색을 조금만 제가 그냥 한낮이지만 한번 변화를 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야, 그리고 이 고양이가 한낮에 눈동자라면, 한낮, 즉, 한낮에 고양이의 눈동자 모양입니다. 모양이라면 이번에는 네, 그렇죠. 좀 한 밤에 좀 어두울 때의 고양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번 해볼까요? 눈동자를 약간 이렇게 안쪽은 내려오고 위쪽은 들리고 그러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려주고 여기를 이렇게 갑니다. 그냥 눈동자를 안쪽은 내려오고 이렇게 들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모양이 완성이 되죠. 눈은 그래놓고 얘는 한 밤이기 때문에 원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빛납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찍어놓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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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제가 표현하기를 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넓게 칠해 놓은 거죠. 이 넓게 칠해 놨을 때, 요 색감을 넓게 칠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리개 형태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는데, 네, 요거는 좀 이따 제가 흰색을 더 찍어서 그 색을 넣으면 되고요. 야, 이렇게 해서 고양이의 형체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좀 되겠죠? 야, 얼굴도 어느 정도 나왔겠다. 네. 귀를 이렇게 좀 그려줍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한번 색을 먹으로 한번 살짝 넣어보면 네, 금방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야, 이러면 벌써 고양이가 완성이 됐죠. 한낮과 한밤, 이 코도 좀 그럼 색깔을 살짝만 좀 넣어볼까요? 뭐 뒤에 코 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냥 색을 좀만 그냥 넣어보도록 하죠.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도 여기에 좀 이렇게 지금 번져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안 보일 겁니다. 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흰색으로 눈동자의 빛의 반사를 찍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정확하게 고양이의 형체가 보이죠? 야, 여기에 이제 수염을 조금만 그려주면 되는데, 수염을 너무 두껍게 하거나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집착은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면 고양이의 눈동자가 햇볕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수 있죠. 얘는 좀 어두운 중이니까 밤이 깊은 늦은 좀 햇볕이 없는 늦을 때의 고양이의 눈이겠죠? 안정이 되겠죠?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눈동자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밤에 그린 건지 낮에의 고양이를 그린 건지를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눈동자에 의해서 귀 모양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귀의 모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귀의 모양도 좀 알아봐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귀의 모양. 귀의 모양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면 모양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양이 정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또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양 옆에 이 저기에서 많이 귀가 더 밖에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예, 귀가 즉이 얼굴이 귀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면 형태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고양이의 정면형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것이 정면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것이 정면에 있는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 놓고서 뭐 눈동자는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면 모양입니다. 앞에 얼굴이 있을 때의 귀 형태. 그러면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도 있을까요? 옆 모양도 있을 수 있겠죠? 옆 모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귀의 옆 모양을 좀 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있다 보면 이쪽에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숭숭숭숭 나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놓고 하도록 하죠.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칩시다. 얼굴이 이렇게 해서 고양이 이렇게. 야, 그러면 이쪽에도 이렇게 있겠죠.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얼굴이 이렇게 있겠죠. 네, 고양이 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빛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다 코입니다. 코뿔이. 코뿔이가 여기서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있겠죠. 이렇게. 네. 이 형태가 되면 네, 바로 고양이의 이 형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이 저기가 좀 있죠.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좀 어두울 거고요. 여기가 좀 이렇게 어두울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것이 귀의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이것은 우리는 그냥 측면 모양이잖아요. 양쪽은 다 우측을 하든 좌측을 하든 어쨌든 측면에 있는 고양이의 형체입니다. 그것도 귀 모양이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 예를 들어 야도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아놔도 좋겠고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네, 꼭 이렇게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숙이기도 하잖아요. 고양이는 좀 숙인 모양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숙일까요? 고양이 녀석이 숙이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모양을 이렇게 잡아보면 흔히 고양이의 이렇게 좀 숙인 모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응?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 이렇게 코가 있다고 칠게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눈이 들어갔을 겁니다. 눈도 지금 약간 이렇게 숙였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숙였겠죠.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숙였겠죠. 야.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턱에 얼굴살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눈치가 챘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숙인 형체입니다. 숙일 부자를 써서, 예. 부면형입니다. 귀에 숙인 모양. 예를 들어,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쉬울라나요?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아, 이렇게 좀 숙여 있구나 하는 걸, 응. 이렇게 되겠죠. 그냥, 물론 여기에 이제 수염도 같이 달아놓으면 됩니다. 뭐, 귀의 모양을 지금 한번 해보는 거니까, 숙인 모양 중에 그냥 또 이쪽으로 숙인 걸 그냥 대충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모양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양만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털이 숭숭숭숭 나고요. 예를 들어, 머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숙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숙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털이 숭숭숭숭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놓고 머리는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숙일 수도 있죠. 이쪽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숙일 수도 있고, 얘는 이쪽으로 숙인 거죠. 그거에 따라 귀의 형체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명암을 줘볼게요. 네. 이러면, 아,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네. 귀의 형체는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살짝 이렇게 어둠만을 이렇게 살짝 준다고 그랬으면, 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주면, 모양은 금방 잡히죠. 이것이 고양이의 귀가 모양에 따라 얘가 숙이느냐 어떻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고양이 그림을 그릴 때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 녀석 코도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눈에 약간의 색을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아, 얘 고양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이것까지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네, 고양이의
저기 모습을 보라고요. 귀에 집중을 해서 귀 모양을 좀 한번 보라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예, 숙인 거, 이쪽으로 숙인 거. 이렇게 해서 귀 모양과 한번, 코뿌리도 좀 알아볼까요? 코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뿌리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코뿌리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뿌리를 한자로 우리는 그냥 뭐 콧구멍, 코뿌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자로는 우리는 그걸 비치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상치, 하치 할 때, 부리치자 배웠죠? 일단 여기서 그냥 콧뿌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뿌리 모양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것을 그냥, 코 B자를 쓰고요. 예, 그 다음, 예, 그렇죠. 부리치자를 한번 써서, 비치 화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참 재밌는데요. 일단은 그냥 그리는 정면 거를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정면은 그냥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 쉽게 이렇게 와서 가운데를 이렇게 있을 때, 네, 딱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서,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그냥 얼굴을 갖다 붙인다면, 예.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뭐 수염이 좀 있겠죠. 정면일 때 수염이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이것이 정면에 있는 코뿔입니다. 색을 넣어보면 좀 수월한데, 일단 정면에 있는 바로 앞모양을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색을 좀 넣어보면 이 친구의 모양을 좀더 편하게 알수 있겠죠. 네, 편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친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요런 모양의,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살짝만 명암을 줘도, 예, 정면 콧구멍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콧뿌리가 꼭 정면만을 향해서 있는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모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옆모양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옆모양을 그릴 때좀 조심스러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옆 모양을 그려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고양이의 모양을 이렇게 잡자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고 뭐, 입 모양을 예를 들어 좀 벌린 거를 해보자면, 옆에서 이렇게 벌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에 뭐, 이빨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옆 모양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벌린 모양도 좀할수 있겠죠. 살짝 뭐, 이렇게 벌렸다고 치고요.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어서, 고양이의 모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옆모양입니다. 옆모양도 한번 색을 한번 칠해보면 지금 사실 덜 말라서요. 좀 번져서 여러분한테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옆모양도 지금 한번 칠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뭐 물론 수염을 뭐 지금 제가 수염을 자꾸 가르쳐 주냐면 수염도 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 놓으면 따로 수염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쫙 벌어지겠죠. 뭐 지금 뭐 입을 딱 벌렸으니까 긴장을 딱 했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그 안쪽을 그냥 어둡게 그냥 살짝 넣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어둡게만 넣을게요. 이러면, 네. 고양이에 여기 살짝 또 어둠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이러면 옆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옆모양의 코뿌리 형태죠? 네, 이거를 뭐 우리는 측면이라고 뭐 해도 되겠고요. 측면 중에서 사실은 약간 내려다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콧구멍은 좌우로 어떻게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코가 들릴 수도 있고 옆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또 이쪽 모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옆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이 친구도 좀 색을 살짝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고양이의, 네, 흥이 완성이 되겠죠? 이 친구도 측면이죠? 우측 시 좌측 시의 형태일 뿐입니다. 어쨌든 측면이고요. 측면의 수염과 코뿌리의 형체를 여러분이 같이 배워둔다는 것. 이제 모양에 따라 좀 얘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코가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고 옆모양이 참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슬그머니 난 옆모양이 가장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온 고양이의 이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리기가. 이렇게. 요런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뭐 눈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요거는 제가 그냥 모양을 보느라고 해준 거니까요. 이때도 색을 좀 넣어보면 네 요런 형태가 그리기가 좀안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뭐, 눈 모양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예, 좀 옆으로 바로 있는 그코 모양이 되겠죠. 이콧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면 좋겠는데, 이콧 모양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코뿌리를 비취라고 그랬죠, 제가? 예, 이 취자는 무슨 취자냐면, 그렇죠. 부리 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뿌리, 화법에 대해서, 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좀 알아두면, 모양에 따라 공부하다 보시면 아마, 고양이의 다양스러운 표현이, 재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모양도 좀 해봐야 되지, 해봐야 되겠죠? 발모양을 하고서요, 완성작도 좀 해보고 그러죠? 발모양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발의 형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발의 모양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이 묘족 형태는 묘족의 화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고양이든 개든 호랑이든 이 발의 형태를 잘 연습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동물의 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발 모양을 해보면요. 털이 난 고양이의 모습 속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거를 손으로 표현하는 것도 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그 모양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굳이 한번 이렇게 하고요. 바로 요것은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손으로 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발의 형태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예. 그럴 때 여기에 새끼 발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발이 이렇게 세개 정도가 나와 있고, 살짝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발톱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애기 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쪽도 당연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와서 이쪽에 애기 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테고,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예? 이런 형태란 얘기죠. 이런 모양의 형태를 잘 인지하셔야 고양이의 발 그리는 것이 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명암만 줘도 이렇게 모양만 줘도 바로 고양이 발이 되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털 모양을 이렇게 조금 했지만 바로 이제 털을 빼고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뭐 뒷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뭐 고양이 발은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양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고양이가. 고양이의 이렇게 팔이, 우리는 이걸 뭐 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발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새끼 발 쪽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에 또 이쪽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발의 형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발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친구들의, 그렇죠. 발바닥에 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이쪽에 이제 발톱은 안 보이겠죠. 이렇게 넘어가서. 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아, 그래 놓고 또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까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발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앞으로 뭔 그림을 그릴 때 아, 얘는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그리십시오. 응?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또뭐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네. 발의 형태는, 뭐, 어떤 모양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이가 또잘 누워 있고, 뒷모습이 또 있고, 그러니까, 발의 형태를 좀 한번 더 볼까요? 네, 어떤 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더 해보죠, 뭐. 고양이 발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옆에서 이렇게 또 약간 뒤집혀가지고,
보이는 발바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있겠죠. 이 명암을 얘는 좀만 주면 여러분이 금방 발바닥이란 걸 알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뭐, 모양은, 발바닥의 모양은 얼마든지 발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걸어가는 형태에서 좀 뒤에서 본 형태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나 좀 뒷모습 그리기가 좀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그려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이 친구의 음영을 이렇게 줘보면 아 얘가 뒷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자꾸 발 모양을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고양이의 어떤 그 형체를 여러분들이 좀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고양이가 또 다부지게 이렇게 걷기도 하잖아요. 좀 이렇게 걷는 형태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이쪽은 살짝 지금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예, 모양이 될 겁니다. 네. 고양이의 발 모양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양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꼬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꼬리를 통해 고양이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이것을 그냥 저는 꼬리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꼬리의 형태에 따른 고양이의 상태입니다. 한점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걸 그냥 저는 묘미적 형태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야, 한번 볼까요? 꼬리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 일단 한번 고요할 때를 보죠. 보통 고양이가 고요할 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정태를 보도록 하죠. 고요할 때의 고양이 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을, 네, 허벅지가 이렇게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꼬리가 좀 나오겠죠? 보통 고양이가 고요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꼬리를 이런 정도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발이 있겠죠? 이렇게 발이 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꼬리를 이런 정도로 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꼭 고요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꼬리를 좀 가볍게 찰랑이면서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고요할 때는. 그런데 얘가 공포를 느끼거나 두렵거나 또는
공태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공포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약간의 주의를 살피기 위해서 이 친구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꼬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 친구. 예, 우리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다리를 이러고 있다면, 네. 지금 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제가 편하게 잡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이 약간 공포를 느끼면요. 이렇게 경직돼서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좀딱 듭니다.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면 이 친구가 좀 이렇게 꼬리를 경직시킨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지 마음 상태에 따라 꼬리를 움직이니까, 이 꼬리 모양만 보고도 고양이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심하거나 좀 번거로울 때, 이걸 우리는 그냥 번조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번거롭거나 또는 조심하는 모양을 꼬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를 보면 꼬리는 또 어떤 형태로 갖고 있냐면, 잘 아시지만, 예, 긴장하면 엉덩이를 바짝 좀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요. 예, 어떻게 되죠? 꼬리가? 예, 한번 보면,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털을 좀 이렇게 바짝 막 이렇게 세웁니다. 막 이렇게. 이제 슬슬 긴장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꼬리를 좀 이런 느낌으로 탁 이렇게 되죠. 왜냐? 지금 나 약간 번거롭고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죠, 이 친구가. 예. 그러면서 또 어떤 때가 있냐? 평상시나 아니면은 흥분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주인의 허벅지를 좀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이 친구가 약간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 고양이가 좀 시크해서 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친구의 꼬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흥분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흥분하면 이 친구는, 아이, 그렇죠. 아시잖아요. 꼬리를 바짝 세우죠. 좀, 이렇게. 여기가 엉덩이라면, 예,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집주인의 허벅지 주위를 짠 돌을 때는 이렇게 꼬리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서 집주인의 허벅지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의 그 주위를 이렇게 허벅지를 왔다 갔다 좀 시크하게 좀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어떤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느냐는 고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평상시. 고양이가 이 평상시는 어떻게 있느냐면, 평상태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 꼬리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 졸 때나 앉아 있을 때 보면 그냥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꼬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자기 몸이라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꼬리로. 이렇게. 네. 요런 정도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 꼬리 형태만 가지고도 고양이의 마음 상태를 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완성작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